뭐 이공항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. 두 번째 현안, 인사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사실상 오영훈 지사의 첫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대규모 인사 발령을 통해서 조직 쇄신을 좀 꾀한다라는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인사를 단행하긴 했습니다만, 네.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인사 규모가 굉장히 좀 컸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 좀 놀랍게 좀 봤습니다. 네. 보니까 제주도청에서만 한 1,017명, 네. 제주시에서 500여 명, 그다음에 서귀포에서 400여 명에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제주도에서 2,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바로 한날에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겼더라고요. 또 도청에서는 과장급과 국장급에서도 물갈이, 그 네. 교체폭이 한 50%쯤 넘었고요. 좀 그러면서도 좀또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이렇게 좀 많은 그 물갈이 또 사람을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과연 조직 쇄신이 될까? 좀이 점은 한번 저도 좀 한번 의문을 갖고 이렇게 좀 접근해 보는데 왜냐하면 좀 이번 인사에서 나타난 특징이 규모에 비해서는 특징이 너무 적다. 나타난 특징이 너무 적다.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발탁 인사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좀 특히 그 부의사관 승진자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여성으로 이렇게 기용했다고 하지만 승진은 시켜놓고 전부 장기교육 이렇게 보냄으로써 현재 제주도청에 여성 공직자가 한 명도 없는 이게 네. 아마 근래에 들어서 좀 보기 드문 아마 오히려, 이런 예. 조직 구성이 아닐까 생각을 되는데 좀이 점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발탁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고작 두 명에 불과했다. 그다음에 이두 명도 아마 특정 부서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사산과 해양수산 업무 좀이 정도로 해서 끝나면서 좀 발탁 인사의 그좀 취지가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좀세 번째로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그 15분 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균형 추진단이 이번 새롭게 좀 네. 신설되면서 이 자리에 누가 발탁될지 좀 관심을 모았는데 결론은 저기 아마 기술직 네. 공무원에서 이렇게 발탁이 됐습니다. 물론 뭐 이분 역시도 굉장히 뭐 능력은 뭐 출중한 분으로 이렇게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문제를 갖고 보는 거는 현재 그 15분 도시가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뭐 실행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상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책을 위반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. 그렇다면 당연히 정책 위반 내에 있어 갖고 약간 좀 역량을 발휘할 이런 좀 분야에서 좀 아마 발탁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. 일단 또 아쉬움이 예. 있었고. 네. 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 지역 본부에서 발표를 한 논평을 보면 역시 연공 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현재 도청 공무원 조직 구조상 이 연공 서열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만. 조금 기대감이 못 미친다라는 건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공직 분위기 쇄신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은 아니다. 또 돌려막기 아니었느냐. 근데 제가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건어그 민간 연구기관하고 뭐 중앙부처에 파견한 직원이 53명으로 늘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직원 역량을 높이겠다. 뭐 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. 제주도 내에서가 아닌 외부로 나가서 배워서 온다면 그 부분은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이번 인사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는지 인사 발표 일주일 만에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뭐 주요 내용을 보면 4, 5급의 경우 승진 심사 시 이제 20%까지 이제 발탁 인사를 할수 있다를 포함해서 한 15가지를 발표했는데 잘 이루어질까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? 물론 많이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노조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도 많이 좀 수용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됩니다.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게 가장 파격적으로 내놓은 그 부분에서가 오히려 더 우려가 큽니다. 4급, 5급 공무원을 앞으로 20% 범위 내에서 발탁 인사하겠다. 이게 한편으로는 발탁 인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좀 뭔가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
이게 역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네.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먼저 발탁 인사가 과연 공정하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까지 인사가 소위 그 실세 부서 위주, 그 다음에 도지사 핵심 공약을 수행하는 부서 위주의 상당히 관대한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서의 저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, 또 반면에 좀 뭐 기피 부서라든지 외곽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묵묵히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좀 네. 도청에 뭐 눈에 띄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는데, 그렇다면 앞으로 20% 범위 내에서 발탁 인사를 하겠다, 업무 성과를 창출한 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기 뭐냐 승진 인사를 하겠다 한다면 과연 그 기준이 뭘까, 어떻게 이걸 다 공이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을까.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면 결국은 또 실세 부서 내지는 저기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을 수행하는 부서 네. 이쪽 공무원들만 좀 영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우려도 있고요. 또 이런 발탁 인사가 잘못 휘둘리다 보면 공무원들이 도지사 인사권자인 그 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면 또다시 그 줄서기 관행, 눈치 보기 관행, 과거의 구태가 또다시 이렇게 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좀 우려도 좀 적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발탁기 인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은데 20% 범위 내에서 발탁기 인사를 하겠다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. 부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네.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절차, 그 발탁도 공정한 그 절차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. 네.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. 아니,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? 기준을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뭐 제가 한번 하나 관심을 갖게 봤던 건 신규 공무원 채용 방식이 바뀐다는 예. 게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도본청을 뽑지 않고 양행정식을 뽑겠다. 그거는 지금 뭐 지금 현재 고착화돼 있지만 도본청이 주가 되고 행정시가 부가 되는, 그렇지만 양행정시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그게 행정시에 대한 이제 업무 이해도, 그다음에 지역 주민 밀착형 공무원 공직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, 반대로 아직도 지금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과연 도청으로 진입하기 위한 또 피나는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된다라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? 아까 윤 대표께서 걱정하셨던 발탁의 기준, 가점의 기준,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바꾸는 게 타당한 거냐라는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